아, 오이를 썼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야, 저 나루토 굉장히 아파요. 무섭기 때문에. 특히나 그 공포의 비연타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리더 체인지가 생기면서 훨씬 더 이제 비연타 플레이가 쉬워졌기 때문에 한 줄 반까지 달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야, 공중에서 지금 재밌게 아주 데미지 많이 줬어요, 나나시님. 자, 아, 미쳤죠? 근데 나루토가 근데 그렇게까지 뭐 데미지가 세진 않네. 어린 나루토여서 그런가? 자, 수든. 아, 나나시님은 수든 조합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맵 자체가 수든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게 됐죠? 자, 지금 킴슨이 보면 공중에서 때리다가도 지상에 기다려요. 연달아 더 연타를 때리려고. 자, 지상에서 계속 때려주고. 아, 나나신이 바꿔치기 없으면 죽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거의 무적의 비연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대로 무너지나요? 이대로 무너지나요, 나나시? 자, 김스님 좋습니다. 자, 김스님이 바꿔치기 빼게 하는 거 정말 잘하네요. 예. 자, 그러나 지금은 별로 바꿔치기 상황이 오히려 김스님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자, 잘 쳐내줬고요. 카운터 때까지 좋아요. 자, 나루토 나선한. 저 나선한 아니구나. 연달아 콤보 장난 아니죠, 지금? 자, 그래도 여기서 나나시 많이 때려줬습니다. 자, 오이. 바꿔치기. 많이 따라가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큰일 났다. 야, 리더 체인지를 못 따라가겠어, 내가. 리더 체인지를 못 따라가겠어, 이게. 너무 어렵다. 관전하기가, 해설하기가. 아, 이게 진짜 큰일이다. 자, 일단은 나나시님도 1대1 동점 됐습니다. 체력이 많이 차이 나지 않고요. 좋아요. 약간 리더 체인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4명이 싸우는 느낌 들어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할 게 없는 게 내가 못 보겠어, 이거를.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 체력반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고수들의 경기는 이런 것 같아. 제가 참 4년 동안 나루토 리그를 해설했는데 리더 체인지만큼은 적응이 안 돼, 이게. 상당한 난이도의 해설이 필요합니다. 자, 김슨이 이제 더 이상은 데미지 받으면 안 되겠어요. 역전 당했네. 언제 역전 당했어? 자, 공중 많이 때렸고요. 지상에서까지 많이 때려줬습니다. 팀오이 들어가요. 지금은 바꿔치기 없었는데 나나신이 공중에서 잘 점프했어요. 야, 지금 바꿔치기 바로 찼거든요. 진짜 위기였다라는 거죠. 딱 바꿔치기가 차려던 그 순간에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 김스님 이제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서포터의 오이까지. 그러나 가드 해줬고요. 자, 이거 킴슨이 각성할 수도 있어요. 5위에요. 그러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역오이. 대시 잘했고 지돌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잡기 좋습니다. 잡기로 마무리되는 그림이에요.
아, 좋습니다, 나나시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나나시님이 가지고 오네요. 나나시님 확실히 잘해. 하루빨리 해설을 많이 연습합시다. 자, 두 번째 경기로 갈게요. 두 번째 경기 레디 부탁드립니다. 바로 레디 부탁드립니다. 느려서 답답한 게 없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지? 내 해설이 느려? 나는 나루토 스톰 3 해설하면 지금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아예 몇 해 리그를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아, 자부자 공격. 자부자 공격 느리지. 야, 정말 잘 끊겼어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끊겨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끊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다가 더 끊겼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자, 바로 레디 갑시다. 캐릭터는 그대로 갑시다. 자. 야, 근데 캐릭터가 100명이 넘게 있는데 막 오비토 이런 건 안 골라? 막 마다라나? 진짜 나루토 지겹다. 아,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네. 나선 다련한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자, 리더 체인지 했습니다. 김스님. 이거는 뭐 나나시님이 지금 순간 차크라볼이 들어온 거 봐서는 지금 이거는 평타 잘못이었어요. 평타를 끈타가 오이를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대가 바꿔치기 없어서 평타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자, 김스님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중간에 서포터 써주면서 들어가는 플레이도 나쁘지 않네요, 김스님. 잡기 좋습니다. 공중 한번 가겠는데요. 다시 한번. 못 갔고요. 자, 좋아요. 나나시 좋아요. 다시 한번 김스. 자,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는데요. 김스 지금 안 맞았어요. 자, 굉장한 또 수준급의 경기. 야, 지금 야 나루토 피해간 거 정말 좋았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야, 좋아. 오이죠. 그러나 장비 파괴. 이러면 좋아요. 야, 순간적으로 바꿔치기 해주고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나시님이 바꿔치기를 5위를 한 것도 좋았지만은 뒤에 나선안이 있는 바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너무 바꿔치기 소모가 너무 컸어요. 지금 연달아 지금 뭔가 나나시님이 되게 꼬이는 순간이었어요. 자, 근데 체력이 많아요 나나시님. 아, 이건 당했네요. 왜냐면 카운터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경직이 생기기 때문에 저게 맞지 않으면 역으로 저렇게 5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 가드가 깨지지 않고 들어간 5이기 때문에 데미지 그대로 나와요. 이 정도면 김스님 체력이랑 거의 똑같아질 거예요. 자, 좋아요 김스. 자, 분위기 탔어요. 카운터 어택 때려주고요. 자, 이번 적의 카운터 어택의 단점은 뭐냐,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자, 양쪽 다 바꿔치기 동시에 둘 다 한 개씩 있고요. 자, 카운터 어택 때려주고요. 자, 바꿔치기 킴스 많습니다. 자, 나선 다련한 피해주고 계속해서 나선 다련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들어갈 때 분명히 씁니다 킴스님. 이거 분명히 나나신님. 야, 아예 차라리 각성을 갔어요. 자, 이렇게 각성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려나요? 자, 리치. 리치가 너무 길어가지고 바꿔치기를 못 눌렀어요. 자, 안 그래도 지금 리치가 상당히 길어서 주의해야 된다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당했어요.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 신나있어요 나나시님. 그러나 역으로, 다행입니다. 자, 이대욕하기 인수에도 굉장히 귀찮죠.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자, 바꿔치기 두개 있고요 김스. 자, 이건 빨리 죽여야 되겠습니다. 자, 화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나나시 들어옵니다. 자, 바꿔치기. 자, 써주는 나나시였고요. 자, 자, 나나시님 지금은 그냥 들이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바꿔치기 없어서 차라리 그냥 들이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꿔치기 찼습니다. 자, 이제는, 야, 이거 한번 진짜, 근데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나나시님 쪽한테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나왔어요. 타이밍 나왔어요. 타이밍. 이거 5위까지도 연기할 수 있어요. 역시 해설 클라스. 자, 좋아요. 계속 갈 수 있어. 왜냐면 바꿔치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김스님의 바꿔치기가. 여기서 그러나 지금 화둔 맞은 것 같아요. 저 화둔까지 피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킴스님이 체력이 많이 달긴 달았어요. 체력이 많이 달하는 분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과연 이대로 2대0으로 나나시님이 경기를 가지고 올 것인가. 자, 공중 때려주고요. 또다시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러면 너무나도 좋죠 나나시님이. 자, 가드해 주고요. 빨리지 않았어요. 자, 나루토. 자, 연달아 지금은 난리가 났는데요. 자, 계속해서 때려주는 킴스. 자, 많이 때려야 돼요 지금은. 여기서 끝나겠는데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스케 수리건 맞고 퇴계. 자, 때려야 돼요. 바꿔치기 없어요. 이건 무조건 집니다. 졌네요. 지금은 킴스님이 잘 따라오긴 했지만 바꿔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마지막에 사스케가 나루토를 배신했습니다. 사스케가 나루토를 한번 지켜줬어야 됐는데 그때 하시라마한테 수리건 맞고 바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딜레이가 너무 나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뭔가 좀 견제가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나시님께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연습리그는 노잼리그 나나시님의 결승전이 이제 성사가 됐네요. 자, 그러면 노잼님과 나나시님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결승전이 됐습니다. 노잼님과 나나시님의 결승전. 자, 큰 라운드는 오전 3선승제로 진행하고요. 자, 작은 라운드는 역시 3전 2선승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잼님과 나나시님의 경기 결승전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결승전의 경기가 됐습니다.
거의 뭐 유저들이 결승전에는 카드를 총 뭐 많이 고른다 쳤을 때는 다섯 개까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루토 고르고 싶어도 없어요 많이. 자 노잼님은 미나토를 골랐고요. 자 나나시님은 이타치를 골랐네요. 자 서포터로는 야 노잼님 사이를 서포터로 썼는데 거의 리더 체인지를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물론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오이판 정도 좋고 그리고 인솔도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날리는 게 있어가지고. 자 시작했어요. 자 사이 써주고